동희를 데려오거라. 제일 먼저 그 아이를 봐야겠다. 예, 마마님. 마마님, 고정하세요. 장학원의 여비? 고작 국가 계집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겪는단 말이냐? 완전히 발칵 뒤집히게 생겼다니까 지금. 어? 아니, 걔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어? 우리 감찰부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내 말이 이제 고란에 파다하게 소문이 날 텐데. 아, 우리 체면은 뭐가 돼? 뭐 기껏해야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꼴이구만. 아니 그 기집애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는 넌, 넌 뒷걸음질이라도 쳐봤니? 마마님. 한심한 것들. 천비한테 물 먹은 게 그렇게 고깝니? 그게 그렇게 분하면 이런 시간에 당장 가서 무언록이라도 한 번 더 들여다봐. 아 뭐해 썩들 안 물러가고.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비란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 냈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많이 놀랐다. 두 분 마마님께서도 다른 증언을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고하면. 그건 실수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실수보다 더 부끄러운 건 실수를 한 뒤 그것을 변명하고 부정을 하는 게야. 이건 명백히 감찰부의 착오였다. 우리 모두가 그 여비 아이 하나를 따라가지 못한 게야. 마마님, 조상궁이 옵니다. 들게. 동희를 데려왔습니다, 마마님. 어서 들라하게. 들어가 보거라. 어서 오거라. 마마님. 가까이 와 앉거라. 예.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당치 않으십니다, 마마님. 소인을 살펴주신 마마님의 은혜에 비하면 소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니. 네 도움으로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있는 나를 보고도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마마님. 네가 남다른 아이라는 건 알았다만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할 줄 몰랐다. 대체 어떻게 그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냐? 그건 그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마마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엔 그 증언이 있을 거라 여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찾다 보니 시신에까지 그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러니 소인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아닌 천한 소인을 위해 그렇게 나서주신 마마님의 은혜를 소인이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틀렸다. 이처럼 영리하지만 오늘 네가 한 말은 모두 틀렸구나. 예? 아무것도 아닌 천한 아이라니 그렇지 않다. 너는 내가 본 가장 귀한 아이야. 마마님. 참으로 낯익은 광경이지 않소? 장상궁은 또다시 모함에 빠졌고 그 계략을 꾸민 자는 자취를 감추었소. 기막힌 것은 이 모든 것이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란 것이오. 이것이 이 나라 조정의 모습이오. 아시겠소? 과인이 지금 이처럼 참담한 것은
이것이 비단 장상궁의 문제가 아닌 이 나라 정치 현실이기 때문이오. 중신들은 정쟁을 일삼으며 자리다툼의 혈안이 되어 있고 끝내는 중상모략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이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썩은 조정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오. 경들이 스스로 깨우쳐 그치길 기대했던 과인이 어리석었어. 허니 이제 내 말을 똑똑히 새겨 들으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에 어떠한 타협도 용서도 없을 것이오. 나는 이 일을 끝까지 발본색원 할 것이고 그 배우가 누구든 결단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오. 아시겠소? 안그다운다 지원아. 사실 가장 부끄러운 건 날세. 이런 것도 정치라며 애초에 저들의 죄를 덮었던 건 바로 내가 아닌가. 어떤가? 임금의 명의라 거역도 못하고 그걸 묻어했던 자네 속도 무던히 썩었을 텐데 안 그런가? 저 그것은 역시나 빈말을 못하는 성미로군. 망극합니다 주연아. 허나 두 번 다시 이런 타협은 없네. 내 반드시 이 일의 배후를 파헤칠 것이니 자네가 그걸 맡아서 해주게. 쉽진 않을 것이네. 시간도 걸릴 것이고 어쩌면 도려내기 힘든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네. 하지만 그것이 누구든 자네라면 소신껏 수사하리라 믿네. 이런 내 뜻을 잊지 말고 한치의 의욕도 남기지 말게. 예, 전하. 소신 성심을 다하겠습니다.